여성 두 명이 음료가 든 박스를 들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갑니다. 지나가는 학생에게 음료를 마셔보려고 하지만 학생이 거절하고 자리를 떠납니다. 근처 학원 앞에서도 같은 음료 박스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. 두 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 학생들에게 권한 이 음료. 이름은 메가 ADHD. 병엔 유명 제약회사 이름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. 음료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.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뒤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갈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13명의 학생이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이걸 마셨습니다.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.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.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필로폰 공급책은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, 조직원을 모집한 나머지 한 명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항소심은 오늘 1심을 파기하고 주범 길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더한 신종 범죄인데다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. 또 조직관리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